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께가 얇은 사각 파이프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금속 소재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용접하기가 쉽지 않은 소재입니다. 그럼 얇은 사각 파이프를 용접할 때 가장 좋은 용접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 용접기를 준비했습니다. 전기 용접, 티그 용접, 레이저 용접. 이 세 가지 기계들을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사각 파이프들을 준비했고요. T자 모양으로 용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면 용접과 필렛 용접 두 가지 모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접 순서는 전기 용접, 티그 용접, 레이저 용접 순으로 진행해 볼 거고요.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테크닉으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전기용접.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기용접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결과물이 비교적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한 후에 용접 부위를 갈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작업 공정과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접 초급자들이 얇은 금속을 전기 용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 다음 TIG 용접. 용접 부위는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비교적 아름다운 용접비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TIG 용접은 이물질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될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 레이저 용접. 결과물은 깨끗합니다. 작업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보시다시피 결과물에서 단점을 찾기는 힘듭니다.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네요. 아마도 기계 가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투자 비용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년치 제품 생산량과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투자 대비 이익이 아주 높은 기계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용접 기계들로 얇은 사각 파이프 용접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또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테스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